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어요. 이 사람은요, 어려서부터 글도 잘 쓰고요. 약간 문학적 재능도 있고, 글도, 뭐, 그래가지고, 경제 전문 잡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 활동, 증권 분석가 등등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,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, 기업의 역할 본질,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, 비영리 단체를 세워가지고요. 어떤 사회적 책임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그 비영리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또 활발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피터 드러커는요,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. 대표적인 책이 뭐 경제인의 어떤 종말이라든가 기업의 개념, 단절의 시대 등등, 21세기 뭐 지식 경영 등등의 많은 책을 써서 우리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. 피터 드러커 할머니의 일화는 바로 뭐냐면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고요. 피터 드러커는 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.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바로 피터 드러커의 어떤 글 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왕성한 저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. 할머니는요, 피터 드러커를 데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이제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종업원이 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있으면